개발자라고 다 체크 셔츠, 캐릭터 셔츠, 뭐 회사에서 주는 티셔츠 이런 것만 입을 것 같죠? 맞습니다. 아, 일단 자기소개. 네, 저는 채널톡이라는 회사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헤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왜 촬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왔죠? 저는 쇼핑? 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한 100 넘게까지 써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그만큼씩 쓰지 않나요? 패션에 열정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좀 쇼핑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하루 날 잡고 홍대 찍고 여의도 찍고 영등포 찍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강남 찍고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 투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해요. 3대장이 있긴 해요. 플랫폼 쪽에 지그재그, 브랜디, 에이블리가 있는데 일단 세 플랫폼의 차이점은 확실히 달라요. 크게 뽑으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품의 수, 두 번째는 그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제일 상품 개수가 많은 건 지그재그. 쇼핑몰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서 다양한 쇼핑몰을 찾기에는 너무 최적화된 플랫폼인 것 같고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 입점되어 있다기보다는 플랫폼이긴 한데 사실은 실제로 옷을 판매하는 커머스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점은 이제 검색이 굉장히 쉽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 같은 것들도 좀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제 주변에 특히 20대 초반에서 중반쯤에 있는 친구들이 에이블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적립금이 많이 쌓인다, 그리고 할인 쿠폰에 대한 것들도 좀 공격적으로 많이 준다. 다만 좀 상품 수가 아쉬워요.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본인만의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쇼핑몰들도 많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카테고리를 보려면 브랜디를 많이 들어가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특히 최근에 제가 좋았던 서비스는 이제 하루 배송. 제가 저녁 7시에 시키면 그 다음 아침 8시에 와요. 배송할 때도 거기서는 주문이 완료됐다, 내가 지금 너 거를 패킹을 하고 있다,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것도 문자로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문자를 받았을 때 패킹하는 동영상들도 볼 수 있고. 아쉬운 거는 브랜디는 그 플랫폼만의 특징이 사실 그렇게 엄청 크게 와닿진 않아요.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 쇼핑몰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재질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쇼핑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지그재그 탑 1부터 100까지 다 봤어요, 맨날. 그러니까 막 새벽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 재질이 가장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 상세 페이지랑 리뷰만 봐도 저는 좀 파악이 되는 편이에요. 제가 뭐 실제로 쇼핑하는 쇼핑몰도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출근룩 입을 때 보통 바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한 거 입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슬랙스나 약간 통 큰 바지들 많이 찾을 때는 데일리주. 여기서 산 바지만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알게 된 곳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델분이 여기 대표님이셔서 보는 곳이 하와. 그 모델분이 저하고 체형도 좀 비슷한 편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스키니지. 여기 있는 청바지는 사실 저 다 산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기 좋은 룩들이 많아요. 28살입니다. 제가 또 많이 들어가는 데가 체버블. 여기도 그 바지를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핏한 슬랙스들, 1차 핏의 슬랙스들이 좀 좋은 편이에요. 재질이 진짜 좋아서 보세요, 다 솔드아웃이잖아요. 프롬 비기니. 여기는 저는 무조건 이제 탑이랑 아우터 보러 들어갈 때, 탑이 딱 저처럼 스타트업 다니는 분들이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어서 한 10,000원 중반대에서 한 20,000원 후반대?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아서 좋고 재질도 진짜 좋아요. 간절기에 자주 입는 자켓류들은 전 리얼코코 완전 추천합니다. 네, 진짜 추천합니다. 이것도 리얼코코 거예요. 얘네들 공통점? 일단 첫 번째, 재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자주 찾는 쇼핑몰들을 픽하기 전에는 너무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만큼씩 무대기를 한 3번 정도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대도 엄청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데이트룩. 데이트룩은 저의 체형을 잘 살리는 쇼핑몰들 많이 찾는 편이고, 첫 번째 크레이지걸스. 크레이지걸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레이닝복이 좀 많은 편이고 이제 상의가 되게 타이트하고 좀 노출이 있는 옷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일단 여기 언니들이 너무 스타일링을 잘하셔서 참고할 때 너무 좋고요. 립팝. 여기는 저의 체형을 진짜 잘 살려주는 옷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바디 프로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립팝에서 제가 바지를 사서 이거예요. 이거 이 바지.
이 바지입니다. 이 바지를 립합에서 샀었죠. 딱 편하게 입기 쉬운 청바지들이 진짜 예뻐요. 라걸은 편한 룩들. 근데 좀 힙한 느낌이 좀 많은?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랄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대부분 이제 무신사나 29cm처럼 좀 약간 데일리한 룩들을 많이 살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남성분들도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들 중에 아론이라고 있는데 아론이 되게 캐주얼하게 옷을 많이 잘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선호하신 분들은 무신사 많이 들어가시고 약간 디자인 팀? 뭐 제임이나 뭐 그런 약간 디자인 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29cm. 왜냐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이너도 확보하고 큐레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29cm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헤이를 왜 모셨냐면 이제야 설명 주시는 건가요? 채널팀 멤버분들을 대신해서 쇼핑을 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있죠. 딱 한 명 생각납니다. 미카라고. 아, 미카는 저희 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한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 모바일 팀 리더로 계세요. 풀스택 개발자이기도 하고 미카는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예요. 미카가 되게 준수하게 생기셨어요. 키도 크고 옷태도 되게 좋으시고 미카의 스타일 당연히 존중하죠. 조금 아쉬운 데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스타일링 해보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되게 약간 남성분들이 진짜 쇼핑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꾸안꾸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지. 여기 약간 진짜 무지 느낌이야. 주문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야! 미카 기다리세요. 드디어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가지러 가볼까요? 따라라라따. 이건 내가 먹어야지. 드디어 택배를 모두 언박싱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머리까지 만져주려고 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주인공 미카가 오셨습니다. 와, 미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모바일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미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좀 몇 개를 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입고 오신 룩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시간 남아가지고 백화점에 갔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 파는 분한테 약간 그 게임을 당해가지고 네. 하나 산 거고요. 네네. 바지는 이제 같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이 하도 옷을 못 입고 다니니까 끌고 가서 이제 옷을 사준 거예요. 아, 미카 혹시 뒷모습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이 후드티의 뒷모습이 하이라이트라서 네. 너무 귀엽죠? 아, 평소에 미카가 쇼핑을 할 때 주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뭐 옷 관련된 얘기죠? 그쵸 그쵸. 안 사죠. 미카가 가끔 좀 되게 귀엽고 독특한 티셔츠들도 많이 입고 오는 걸 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네. 원래는 특이한 티셔츠를 모으는 게 좀 취미였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전원 버튼 있는 티셔츠도 있고 전원 버튼이요, 이렇게? 네, 색깔로는 핫핑크 티셔츠도 하나 있고 노란색에 양꼬치 하나 이제 그려져 있는 티셔츠도 있고 불림체로 이제 궁서라고 쓴 티셔츠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티셔츠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미카를 위해서 룩을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를 한번 갈아입고 와서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가시죠. 우와, 미쳤다. 어머, 나 어떡해. 자, 신사동 가로수길 남친룩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옷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미카의 소감을 들어볼게요. 이 안에 있는 옷은 데일리 룩 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옷이고요. 그리고 이 스카프는 약간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블레이저랑 슬랙스 팔찌 포인트를 조금 줬는데 이건 29cm. 살짝 허전할까봐 오른손도 이건 이제 협찬받아서 네, 반지를 끼웠고요. 신발은 무난하게 뉴발란스 하얀색 신발로 코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경
안경도 마찬가지로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미카 혹시 이렇게 딱 입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멋을 낼 수 있는데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이제 제가 바뀐 건 아닌데 옷 바뀜으로써 이제 주변 반응을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옷만 바꿔도 다른 사람들의 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옷은 좀 편한가요? 네, 되게 편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도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상복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미카를 좀 꾸며주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저는 되게 너무 재밌고 사실 유익한 시간인데 미카는 혹시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미카가 너무 멋있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트 뿅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